반갑습니다. 오성계발입니다. 지금 현장은 창원 상남동입니다. 여기 지금 지하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돌이 노출된 부분부터 한 3m가 더 내려가야 된답니다. 일단은 뭐 주변을 보면은 전체가 다 상가, 주택,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보통 보면은 1차적으로 브레이크 작업을 하는데 브레이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민원이 걸리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사장님께서 이렇게 뭐 브레이크 작업을 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개발이 투입됐는데 일단 이렇게 잔여물을 최대한 긁어 놓고 이제 또 투입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자유면이 없는 사각 지하 터파기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이 유압이라 해도 나갈 수 없는 자유면이 없다면 밀려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면을 이제 천공으로서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촘촘히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구멍을 뚫어서 이제 자유면을 확보를 하는 거죠.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구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이 아구자리 만든 자리로 이제 밀면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유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밀려날 수 있는 자유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구멍 촘촘히 뚫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하나 밀면은 또 이제 자유면이 만들어집니다. 다 걷어내고 이제 세 번째 아구자리 또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촘촘히 뚫어가지고 저 뚫은 자리 쪽으로 밀고 저 바닥에서 한 1m 정도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파이널까지 보고 저희는 빠지기로 했습니다. 작업을 또 마치고 장비를 좀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3단째 내려가는데 한 단만 더 내려가면 파이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지금 아구자리는 다 났습니다. 일단 여기 현장 전체 한 4분의 1 정도는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이렇게 아구자리만 내놓고 다른 현장 일정 때문에 저는 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팀들이 와가지고 이 현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대략 한 달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